안재욱 씨에 이어 배우 김병욱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김 씨 말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만 차를 몰았다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이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어제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경찰이 차량을 확인해 귀가한 운전자를 찾았는데 배우 김병옥 씨였습니다.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.085%,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단지 앞에까지 대리운 기사를 시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. 주차장 안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? 현행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내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통행이 제한돼 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순 없습니다. 비도로 음주 사고가 늘면서 지난 2011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그 행정행위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와 법률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고려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